안녕하십니까. 안정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 우리 드디어 이제 동형모의고사죠. 동형모의고사 공부하실 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모의고사 풀듯이 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계를 맞춰 놓으시고 모의고사 풀듯이 문제를 푸시고요. 스피드하게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문제를 다시 보시는데, 이때는 꼼꼼히, 천천히 복습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분들이 요 해설 강의만 듣고 복습하는 과정만 겪고, 요 모의고사 푸는 이거를 좀 생략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안전하게 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 시간을 맞춰서 모의고사 풀듯이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41번입니다. 교재 32페이지죠. 41번.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이런 문제들은 껌이죠. 답은 일단 3번인데, 자, 일단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다시 말하면, 제2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서.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 대리인이죠.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따라서 이중 매매 과정에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번 보시면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 매매 경우 본인이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고려하지 않죠. 알았든 몰랐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니까 몰랐다면 반사회적 법률에 대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2번입니다.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일단 답은 3번이에요. 3번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행위를 한 때, 다른 말로 하면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우리 민법에서는요, 거의 예외 없이 문제가 된 시점은 항상 뭐죠? 법률행위 실을 기준한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그러한 법률행위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행위 한 때를 기준으로 매매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1번은 X입니다. 일단 1번과 2번을 보게 되면, 1번과 2번과 4번을 보시면, 4번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한 가지 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고 그중에 특수한 예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또, 물론,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추인할 수 없는 것처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5번도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불공정한 법률의 백사지간의 민법 규정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증여는 항상 현저히 불균형하죠. 항상 폭리죠. 따라서 증여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적용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X가 됩니다. 43번이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답은 5번인데, 자, 우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무효가 예외니까,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표유자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니까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5번 보시면, 표유자가 비진의 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무효를 주장해요. 그리고 원칙이 유효니까, 유효한 거니까, 표유자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유효함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44번이죠. 착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착오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자, 4번을 보시면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률에 착오에 적용되지 않는다? X예요. 법률에 착오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법 등의 제한으로 땅을 지을 수가, 아니, 건물을 지을 수가 없더라. 이런 거는 건축법 법률의 착오인 거고요. 법률의 착오도 착오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4번 X고, 법률의 착오도 중요 부분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답은 4번입니다. 45번입니다. 갑은 을의 기망으로 그 소유 X 토지를 병에게 팔았고, 병은 그의 채권자 정에게 X 토지의 근저 당권 설정하였다. 갑은 기망 행위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이런 사례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싫어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갑, 을도 싫은데 병도 나오고 정도 나오면 환장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옆에다가 요 정도는 메모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갑과 병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기망 사기를 쳤고요. 그 다음에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졌는데 병이 또다시 정에게 뭘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요 정도는 메모하시는데 메모하시고 푸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럼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우, 시켜놓으면 어떻게 그러고 있냐고. 이렇게 그리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절약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취지라고 하는데, 일단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가 있고요. 물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정이 선이라면 병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갑이 병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했더라도 정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에게 근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때 정은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뭐까진 필요가 없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5번 보시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갑은 정이 선이지만 과실이 있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정은 선이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6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다는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일단 보시면 1번 계약 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체결한 그 목적물을 다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계약 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체결한 계약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묵시적 추인도 추인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볼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4번. 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꼭 대리나 명칭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직함, 뭐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정무, 명칭, 대리점 특약 등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로 볼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5번 보시면 무권 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특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고 중요한 지문인 거죠. 47번입니다. 18세 갑은 을의 대리인으로 사칭하여 그가 보관하던 을의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팔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옳지 않은 것은이죠. 이런 것도 간단하게 옆에다가 메모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을이 본인이고요. 갑이 무권 대리인이죠. 대리인이라고 사칭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갑이 18세, 뭐임을 알수 있어요? 미성년자임을 알 수가 있죠. 조심하셔야죠. 그 다음에 병과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노트북에 대해서. 자, 지금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진 않아요. 따라서, 46번의 5번 지문처럼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조심할 것은 무권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죠. 을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매매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X입니다. 두 가지가 틀렸죠? 자, 일단 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병이 갑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또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상대방 병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갑이 선택한다는 내용도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8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을 보시면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주겠다고 하고 못 보게 감금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다 합격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이므로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처음부터 조건 없는 법률에 본다라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49번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효력이 생기는 것. 도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집에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 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인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가능이죠. 다시 말하면 알아야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알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이 된 것이니까 그 의사표시가 요지할 필요는 없다.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하거나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닌 동거하는 가족이나 또는 파출부 가정부가 받는 것도 지배 요인 진입된 것으로 보고요. 그 내용을 안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아닙니다. 알아야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알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가 되면 도달이 되는 것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3번이네요. 50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소멸시효는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 중에서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고,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뭐는요? 용익물권은 소멸시효 권리거든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소유권을 비롯한 모든 물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는 X가 되네. 뭐는요? 용익물권은 소멸시효 권리고요. 기간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용익물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20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익물권 중에서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고 그 기간은 20년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1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등기하고 있으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등기 명인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한테요? 제3자에 대해서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전 권리자, 전 명의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거든요. 따라서 1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등기 명인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에게도 추정이 되므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52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가등기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근데 이 청구권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니까 그 사람에게 이미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이미 물권이 있다는 얘기죠. 이미 물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가등기를 해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서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하고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2번을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수 있다는 점에는 X가 되는 거죠. 53번입니다. 갑소유 X 토지의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라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혼동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혼동. 혼동이 뭐죠? 한 사람에게 두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 거죠.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전세권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조로 되어 있는 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또 전세권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는 거죠.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자, 맨 처음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을 앞으로 가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병의 등기는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이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되느냐 문제인 거죠. 물론 이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이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것도 일종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을이 만약에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이 가등기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5번을 보시면 을이 별도의 원인으로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로 보존된 소유권 이전 충고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자, 가등기 양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죠. 2번,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상태에서는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항상 조심하셔야죠. 가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줘요. 순위를. 그렇지만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임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4번 보시면 가등기 후에 갑이 그의 채권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등기가요 본등기를 했어요. 자, 요거잖아요. 만약에 을이 가등기에게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병 저당권은 가등기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거든요. 따라서 이 을은 저당권이 없는 안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가진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54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1번 우리가 점유 매개자 그러면 임차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유 매개관계 하면 임대차 계약, 점유 매개자 하면 임차인이거든요. 물론 임차인의 점유는 뭐죠? 타주 점유니까 답은 1번이 되네요. 55번입니다.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시험에 점유자 회복자도 반드시 나옵니다. 자, 비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필요비든 유익비든 선악불문하고 점유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반환할 때. 다만 조심할 것은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5번 보시면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필요비 중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자, 유익비는 어떻습니까? 자, 유익비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가 있고요. 현존 이익과 지출 비용 중둘 중에 하나를 회복자가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앞으로 같이 아울러서 기억해 두시고 답은 5번이죠. 56번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매매 계약에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과실수취권이에요. 자,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됩니다. 자, 적지는 않겠지만 예외가 있죠.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수인은 인도를 받거나 대금 지급을 완납하게 되면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인도 후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그 매수인의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1번 보시면 매도인은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 받았으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점유 사용하는 매수인이죠. 그러면 매수인이 인도 받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57번입니다. 갑의 을명이 X 토지에 대하여 점유 취득 수취 기간을 완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아, 일단 디귿은 맞아요. 디귿은 자유로운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자, 소유권 등기는 을에게 있고요. 점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갑이 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갑이 갖게 되는 건 소유권이 아니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 갑이 자신의 권리를 정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정은 직접 을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 청구할 수는 없고 취득시효를 완성한 갑을 대의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디귿 갑으로부터 X 토지 점유를 승계한 정은 갑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직접 못하고 갑을 대의해서 청구해야 되니까. 기억 니은은 X입니다. 기억 볼까요? 갑이 을에게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처분한 경우, 이는 을이 자신의 소유권 행사한 것이므로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년이 완성이 된 후에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갑은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위로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기억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갑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병이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마친 병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갑은 병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병이니까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병은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가등기를 했고요. 완성이 된 후에 소유권에 관한 뭘 했습니까? 본등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해 주지만 무엇은요? 물권 취득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인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라면 언제 물권을 취득한 겁니까? 본등기한 때.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가등기를 했더라도 본등기는 20년이 지난 후에 본등기를 한 것이니까 본등기를 한때 물권이 변동된 거니까 본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까 갑은 병에게 취득 시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니은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기역니은이고 니은번 같은 경우 생소할 수 있죠. 여러분들 생소하지만 곱씹어 보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58번입니다. 첨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자, 가공이죠. 일단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 겁니다. 다만 가공을 통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공자 소유가 되니까 별말 없이 5번 타인의 동산을 가공한 때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란다 X죠. 원칙은 재료 소유자에게 가공을 통하여 현재 그냥만이 아니라 현저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가공자의 소유가 되므로 5번이 먼저 X가 되네. 59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아,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과 을, 병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자, 이런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갑이 단독으로 정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요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아, 매매는 처분행위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므로 무효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효냐 무효냐는 할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지느냐 아니냐 문제거든요. 따라서 지가 단독으로 매매 계약했다면 정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요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인 거죠. 할 수는 없지만 했다면 유효한 거죠. 어렵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직권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먹는 타인 소유 매매가 유효한 것처럼 이것도 유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갑이 정에게 갑을병 전원의 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등기는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5번을 보시면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물 전부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는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이 X가 되는 거죠. 60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지상권은 지료 지급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만약에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어요. 이런 상태의 토지가 갑에서 병으로 양도가 됐어요. 물론 을은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권은 절대권이고 물권이니까 을은 자신의 지상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갑이 못 받은 지료가 1년 6개월치고 병이 못 받은 지료가 6개월치여서 합산해 보니까 2년치예요. 이랬을 때 병이 을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내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 쳐야 한다.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3번을 보시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토지 소유권 양도 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 토지 양수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61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느냐? 저당권 실행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당시 맨 처음부터 같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간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경우에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고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으면 돼요. 원래부터 같을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그 지상 건물이 원시적으로 맨 처음부터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건물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상관이 없으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3번입니다. 자, 이게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고요. 제외되는 것, 기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 꼭 기억해 두신 게 첫째, 환지처분.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입니다.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이건 예외가 있긴 한데 예외까지는 안 나오고 그래서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면 되고요. 환지 처분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3번 환지 처분을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인정될 수 있다. X가 되고요.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은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물만 샀어요. 건물만 사는 바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겠죠? 근데 만약에 건물만 사면서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4번 보시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 사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 토지 사용에 대해서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뭐죠?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요.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자, 우리가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어야 돼. 만약에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없었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5번. 나대지상의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중요해요. 그러면 가등기 될 당시에 나대지였죠? 건물이 없죠?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도 X인 거죠. 자,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6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